안녕하세요. 복사제테크 피치데드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다이아 한 주와 QQQ를 한 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를, 다이아 보유 종목 변화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보잉이 들어왔었는데 탑10 비중이 56%, 애플 여전히 1등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2등, 홈디팟 3등, 골드만삭스 4등, 비자,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3M, 보잉이 좀 더 주가가 올라서 9위로 올라왔네요. 존슨앤존슨이 10위로 내려갔고요. 보잉이 주가 반등을 했더니 다시 올라왔군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를 한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장가로 바꾸고 한 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240원. 다이아 매수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계좌로 다시 가서 QQQ도 한 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바꿔주고 한 주. 오늘은 나스닥이 상승해서 QQQ는 지금 상승 중이네요. 한 230달러 정도 하네요. 환율 1240원.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 체결가 231달러. 이렇게 해서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영업일날 미국 주식 QQQ와 다이아, 다이아는 매월 배당을 주시는 주식이고요. QQQ는 나스닥 대표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저의 미국 주식 매수 영상을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53%네요. 5월달 결산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